근데 얼굴에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카니간입니다. 자, 오늘 쉬는 날이라 좀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저는 몰랐어요. 최근까지 몰랐는데 저희 직원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먹으러 가는 길에 직원분이 제 차를 보고 긁더라고요. 사이드미러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 쪼그리겠네.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저기 윗부분 보이시나요? 저기 쪼글쪼글하게 저기 랩핑 했던 부분인데 랩핑이 다 떴어요. 전 몰랐어요. 이렇게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제 기둥이 가려져 가지고 몰랐었는데, 자, 우리 남직원이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제가 썸녀라도 있었으면 어땠을 뻔했어. 저거 제 사이드미러 저거 쪼그리네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은 그래서 사이드미러 커버, 사실 저기 커버를 덮은 거거든요. 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드미러 커버를 랩핑을 다시 하는 건좀 그렇고, 랩핑하면 또뜰거 같아. 그래서 오늘은 사이드미러 커버가 다시는 쪼글쪼글거리지 않게 아예 도색을 해버릴 겁니다. 자, 도색 도료는 저도 처음 써보는데 약간 크롬? 메탈릭 같은 반무광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반무광 스프레이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반무광 느낌이 날지 안 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죠. 그럼 옆에 타서 가니가니 좀 도와주세요. 옆에, 옆에,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이 사이드미러 커버 전 여기 보세요. 붙인 거예요. 아, 이거를 헤라를 넣어가지고. 전에 붙은 양면 테이프가 짱짱한가 봐요. 끝부터 공략! 오, 다 나갔다. 여러분, 헤라 비싼 걸로 하지 마세요. 싼 걸로 하세요. 얘도 마찬가지. 어우, 쪼그리가 다 됐네, 이거. 근데 얼굴에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이드미러도 주름이 생겼어요. 자, 됐다. 후메 탈거. 뭐똥 묻었다. 반대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탈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뛰면은 저는 여기 쪼글쪼글한데 보니까 안쪽에 랩핑지를 안쪽까지 말아넣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뜬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벗겨볼게요. 원래 이 커버는 사실은 카본 패턴, 카본은 아니고 카본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전사 카본 패턴이라고 해서 물속에 이제 전사 필름 띄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너무 너무 짝퉁티가 팍 나가지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카본 패턴. 근데 이게 좀 너무 뭐랄까 짝퉁 느낌이 확 나요. 자, 이렇게 다 띄어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SUV 사이드미러가 아우디 RS 버전처럼 은색깔인 게 정말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색으로, 메탈릭 은색으로 도색해볼게요. 다행인 거는 접착제가 남지 않았어요. 전에 사장님께서 필름을 좀 좋은 거 쓰셨나 봐요. 끈끈이 같은 게 묻을 줄 알고 타르 제거제까지 가져왔는데 다행히 깨끗하네요. 자, 나머지 한쪽도 띄워보겠습니다. 자, 양쪽 다 모두 뜯어냈어요. 그러면 제가 도색하기 전에 안쪽에다가 먼저 이제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여놓고 도색을 할게요. 안에도 살짝 도장이 될 텐데 그 위에 테이프를 바르면은 왠지 도장면하고 테이프가 같이 떨어져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테이프를 좀 발라 놓겠습니다. 짜라잔. 자, 이쪽은 예전에 양면 테이프인데 띄기 좀 힘들어서 안 띄었어요. 자, 테이프 작업 끝. 자, 저는 여기를 한번 유분 제거를 해줬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유분 제거를 해주고, 박스가 뭔 중국어가 써있네. 아무튼 자, 주선 건데 우선 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도장할 부분을 미리 이걸 뿌려가지고 그 다음 도료가 잘 붙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블랙이잖아요. 어두운 색깔 위에다가 메탈 실버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로 원래 색깔을 한번 덮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살짝씩만 뿌리겠습니다. 여기 안쪽 칠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쪽 면 있죠? 꺾여지는 면, 이쪽 면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스타트. 자, 이렇게 해서 1차 건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바람에 말리고 한번 더 뿌려줄게요. 자, 어느 정도 좀 마른 것 같아요. 그럼 이쪽도 또 프라이머 뿌려줄게요. 어이구. 자, 프라이머도 어느 정도 말랐어요. 그러면은 또 안쪽을 이제 메탈, 이 엣지 부분을 메탈 스프레이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런 메탈 스프레이인데 사실 전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후기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괜찮은 건가? 한번 뿌려볼게요. 오, 되게 특이하네.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오 진짜 메탈 느낌 나요. 신기하다. 오 나쁘지 않아요. 또 건조. 자, 사실 무한 반복이에요. 약간 스프레이 자체에 펄 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옆면도 칠했고요. 제가 이쪽 한번 뿌려볼게요. 여기는 아직 프라이머 상태거든요. 비교해보세요. 아 도료 도포하실 때는 꼭 흔들어 주셔야 돼요. 오 비교가 되나요? 반짝반짝하죠? 약간 메탈 느낌. 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광이 이렇게 나잖아요. 광이 나는데 마르면은 광이 죽더라고요. 약간 메탈 느낌이 나요. 근데 여기 잘 보면 보이시나? 뭐가 아 먼지가 들어가서 박혀 있어요. 저만 보이나? 여기 여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데 막 날린 데 있거든요.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싹 뿌려가지고 뭐랄까 살짝 녹여서 착색을 시킬 거예요. 자 전체적인 마지막 칠까지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투명을 뿌리려고 했거든요. 마감 투명을 뿌려가지고 광이 나게 하려고 했더니 사실 이런 매트한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뭐 제 차량은 무광 은색이기 때문에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번질번질하니. 아무튼 이렇게 해서 건조 마치고 부착까지 해볼게요. 짜라잔 이쁘죠? 자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가지고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고 부착을 한번 해볼게요. 말랐나? 지문 모드면 안 되는데. 가니가니가 성격이 또 의외로 되게 급해요. 옛날에 심지어 비 오는 날 도색한 적도 있어요 저는. 짠! 이렇게 양면 테이프 떼어내시고 그대로 끝! 이쁘죠? 그런데 보이세요? 반짝반짝. 펄가루가 좀 묻어나네요. 칠이 날린 부분들은 이렇게 펄가루가 아직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반대편도 똑같이 부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먼지 탄 거 봐.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자 그런데 다 도색을 해놓으니까 아쉬운 게 여기 보면은 이 커버가 사출 성형 라인이 있거든요. 사출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그죠? 이렇게 위까지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아 이 라인을 샌딩을 할 걸. 이 사출 라인까지 샌딩을 한 다음에 도색을 했었더라면은 더 말끔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이의 마무리는 깔끔한 정리 끝.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 커버를 도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쪼그리 사이드 미러가 아니에요. 쪼글쪼글했던 래핑을 제거를 하고 메탈 페인트로 도색을 했더니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무광 컬러에서 유광 클리어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이 상태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파츠 도장하실 때 주의사항은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하면 어머님께 등짝. 자 아무튼 야외에서 하시고요. 근처에 차량이라든가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도장 페인트가 날려가지고 옆에 차들을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겹칠하실 때에는 전에 도장이 모두 마른 상태에서 3-4번 레이어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조금씩 뿌려주시는 거.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파츠를 부착을 하실 때는 마지막에 뿌리고 건조를 꼭 24시간 동안 하셔야 돼요. 저는 성격 때문에 24시간은 아닌데 저는 1시간 정도 건조시켰나? 1시간 정도 건조해도 다 마른 것 같아가지고 우선 부착했는데요. 도장이 안전하게 마를 때까지는 2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24시간 후에 부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 쪼그리 사이드 미러를 무광 메탈릭 실버 컬러로 도장을 해봤습니다. 자 별거 아닌데 이런 도장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 배라도 괜찮다 버리면 또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하게 하면 항상 잘 되더라고요. 똥손 가니가니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